드디어 이 경기까지 왔네요.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경기 시작. 약간의 조합 차이가 있죠. 자, 조합이 객사는 그냥 거점에서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예. 어제 또 실버코인의 시그마의 대처 능력도 엄청났었거든요. 딜러 조합을 봤을 때는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도 느껴져요. 위도우와 한조 차이. 테미씨 일단 제공권은 먼저 가져가긴 했는데 이거 한 대 맞으면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바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공과 저공으로 바로 나뉘게 되죠. 자, 미스터 이클립스가 먼저 이제 거점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북돌 중 아래쪽 지상전의 싸움이 일단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스트가 이게 제스트가 밸런스가 참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파라 싸우는 거 싸워줄 만큼 싸워주고 본대 합류 잠깐 딜 누적해주고 다시 한번 파라 봐주고 네 밸런스 효율이 정말 좋은데요? 네 약간 유연해요 일단 네. 플레이 자체가 제스트 계속 헤이미시 쪽 누르주고 있고 이게 정말 영리한 게 한쪽을 몰아넣고 있는 게 본대 합류를 그만큼 느려지게 하고 있어요 헤이미시가 그렇죠 네. 자, 킥스타가 일단 왼쪽 지역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 야, 이거를! 어? 어? 야! 디벨롭! 디벨롭의 파리스 다 떨궜어요. 디벨롭 제스트! 네. 컨벤션 완벽한데요? 여기서 안 와도? 안 와도? 충분하죠? 딜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와! 디벨롭!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달다스브 선수가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밟고 버티는 데는 충분히 돼요 시간이 버텨요. 네. 아 이런 경이로운 플레이가 디벨롭한테 나오네요. 그 와중에 제스 잡혔습니다. 야, 오, 근데 디벨롭이 다시 한번 잡아야 되죠. 헤미 씨가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깜짝만. 계속 이렇게 되면 네. 거점을 가져가고 있는 거는 키스 에클립스라서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오, 나누어가 전까지 급하다 보니까 일단 예. 빨리 뺐자. 근데 더 늦어지면 네. 어느새 10%가 되겠어요. 넘어가죠 70 더 넘어간 상황에서 간신히 뺏어냈습니다 원코인 진작에 뺏길 수 있는 거를 좀 오랫동안 버틴 거고 예. 오. 오? 야 오늘 디벨롭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달라요 어제와는 또 달라요 디벨롭 그 용의 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에 스톰 선수가 혼자 저기 자리 잡고 있는 1평집에다 용의 격 야! 쓸 필요도 없다. 방벽 깨지자마자 폭풍 화살로 확실하게. 이게 그만큼 비집중과 브리핑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집중원들끼리. 오, 체력. 케어, 케어. 야, 10까지 내려갔어요. 자, 언노운 지금 한조 들고 나왔는데 이제 한조 대 한조 대결. 그리고 용의 일격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위치도 보면은 1평집 강제 철거 시켜놨고 테로까지 막는 네. 그런 용의 격 있고 그 와중에 포화까지 성공 제스트가 저 어느새 뒤쪽 돌아가서 꼼짝마 이후에 포화 연계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요 어? 맞았어요? 한 대? 디벨롭? 움직이도 잘 피합니다 가져가고 네. 생각보다 빠르게 뺏어왔어요 지금 47%밖에 못 채운 상태 네 스킨은 다시 한번 부활됐고요 높은 지점으로까지 올라와서 디벨롭 계속 화살 날려주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원노운 복수해줬죠 네 한조 대 한조 대결과 파라 대 파라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헤미 욕심내면 안 돼요 네 지금 포켓 일단은 깨진 상태고요 나 진짜 야 이거는 위도우 수준으로 진짜 적중률이 네 아니 한조도 어떻게 파라가 이건 또 이렇게 묶고 더블로가 네 그래도 스톰이 꼼짝마로 일단은 시그마 떨어뜨려줬고요 근데 디벨롭은 계속 그 와중에 킬 높여주고 있고 야 언노우드 따라갑니다 용의격 부활까지는 이뤄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피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거점 또 밟고 다시 한번 버팁니다 자 앞에 이제 앞라인이 와주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결국 버텼어요 와 아직 끝나지 않아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뻔했는데 이제 이게 추가 시간 오래 뛰어서 살짝만 때면 끝나요 그대로 자 그만 그만은 즉슨 디벨롭을 일단 마무리 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오리사가 무너지는 쪽이 끝나요 추가 시간 너무 오래 있어요 다시 한번 날라주면서 제스트 부활 그 와중에 디벨롭 부활 네 헤이미 체력 60 서로가 지금 부활이 됐습니다 난전 야,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아 떨어져 어우 아 여기서 페투스가 변수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네
주영 배투수가 다 해주네 이번에. 네, 주영 계속 가쪽 밟고 있어야 돼. 지금 추가 시간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짝만 나가도 그대로 끝나요. 그렇죠. 뒤에서 밀쳐주고 킬까지 만들어내주고 메르시도 늦게 잡고 최대한 시간 끌기. 너네 나 안 죽일 거잖아. 내가 죽는다. 결국에는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40인 긱스타 이클립스의 상황이네. 나노 포화 분명 이거 그냥 큰 욕심 파르시전. 어? 아이고 이거 오이사 노려야 돼요. 오이사 노려야 돼요. 오이사 노려야 돼요. 잡았어요. 결국엔 잡았어요. 이러면 거쳐 밟을 수 있는 인원 부족합니다. 제스트가 3킬까지 만들어내줬죠. 그리고 수면총도 맞췄어요. 페투스 자고 있는 사이에 야 메르시 나올 수 있는데 프라이데이 다시 뺏어냈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돼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밟으러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나노가 갖자 일단 좋습니다. 포화 차기 직전? 근데 쓸 수는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쓰게 되면은 거의 날 잡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포화 여기서 사각지대에서 예? 노련하게 헤이미씨가 계속 왔다. 포화 실패. 이거 점점 탱커 조합 깨지죠? 윈스턴 레킹볼이에요. 킬까지 들어간 상태?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디벨로 부활. 네. 프라이데이 윈스턴까지 잡아냈고요. 강착! 와! 맞췄어요. 끝났죠. 야 1라운드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게요. 어 생각보다 원코인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네. 헤이미씨 이게 킬적인 부분 정말 뛰어난 거는 기스타가 좀 더 압도하는 그림인데 이런 버티는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원코인도 네. 어쨌든 1라운드는 기스타 이클립스가 가져가면서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디벨롭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딜러라인 쪽에서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킥스타 이클립스. 약간 메인 힐러의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희원도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프라이데이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 메르시의 움직임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프라이데이 사실 메르시보다는 루슈를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갑니다. 이번엔 힘 대 힘이에요. 합이 어떻게 떨어질지. 공장만 먼저 거는 쪽은 킥스타 쪽. 자 같이 교차 무난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헤이미씨가 네. 그래도 다수 맞춰주면서 군케이지 조금이나 더 채우는 상태. 스킬은 융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자 측면 쪽에서 일단 파고드는데 오 살았고 융아 빠릅니다. 스킬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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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아 옵니다. 예. 그 전에 뭔가 잡아내야지만 버틸 수 있는데 오히려 융아 쓰지 않고 오히려 모이라 갔으니 침착하게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예. 원래 대부분의 팀들이 여기서 어? 융아 찼으니까 바로 써서 밀어내자 라고 할텐데 킬 나오자마자 이거 균형 무너뜨릴 수 있다 굳이 쓰지 말자 그렇죠 라는 판단까지 해주면서 침착하게 밀어냈고요. 게다가 킬이 나온 것도 모이라가 먼저 갔어요. 모이라가 상대방 모이라가 먼저 갈아보니까 어 굳이 내가 안 써도 되겠는데 상대방 모이라도 그쵸. 분명히 융아가 왔을텐데 융아가 없다? 그럼 굳이 나도 안 써 분리하는 거 다음 턴까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카운터 오 피했어요. 네. 나 몰려쳐주고 화물의 길도 피해줬고요. 네. 어 실버 코인이 먼저 갔습니다. 중화가 서로 교환이 된 상황에서 제스트가 측면 쪽 꼼짝만 연계 떨어지면서 아 데미지 고구려 들어갔습니다. 네. 디블로 봐야죠. 비트 쓰면서 양쪽 다 비트. 아 비트 받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이라 끊어주는 제스트. 예. 뒤에서 뒤에서 뭐라요? 제스트 있었습니다. 야 이거를 근데 잡혔어야 되는데 디벨롭이 몸으로 막아줬어요. 달달 선수가. 그럼 다시 한번 제스트?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두 피스 남아있습니다. 네 결국 갑자기 갔네요. 네. 최대한 시간을 이제 끌어주는 모습인데 62%에서 원코인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더 비빌려당 그냥 나왔죠 이제는. 네. 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진짜 그 팀.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동시에 복귀와 융화 준비가 되는데 중력 붕괴 먼저 썼습니다. 예. 끝날 턴에 융화 잘 버티는데요 키스타이클리스 그냥 스퀴드 지금 어? 어어? 헤이미씨
벽갈기? 문제는 턴 넘어왔거든요. 비슷하게 일단 침폭기 깔고 해미씨 위험해요. 다 펼치고 있네 해미씨. 이제 상황이 스타 이피스가 너무 좋아요. 곱장막 그리고 파멸격 연계까지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스키드 선수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모이라 공을 아껴주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강점이에요. 네, 선수들끼리 그만큼 오더 능력을 따라가면서 궁 분배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다음 상황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썼더라면 본인이 육아를 따라가야 되는 턴인데 이번에 쓰면서 끝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껴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 주력 공개. 루시만 노렸다. 와, 충분하죠, 딜량은. 이제 강착도 던져주고, 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싸움 융화. 길어지니까 융화 키면서 이거 90%대 넘어가면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 알아서 거는 거예요, 김치탄이. 네. 자, 뒤쪽에서 언노운이. 강착 준비. 그냥 푸시만. 이거는 압박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어차피 95% 넘어서 네. 밟아야 된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98. 왔는데 와 이거 마크도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도 헤이미 씨가 자 비트 아 결국에는 못 밟았어요. 이게 2대0으로 아 전략이 정말 기스타가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네요. 아니 근데 참 침착하네요 진짜. 이게 뭐 스키드의 융화 타이밍 자체를 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바로 쓴다라는 느낌보다 한 턴 더 본다.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그 말은 즉슨 지금 모든 팀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완벽하다는 얘기고 네. 더군다나 덧붙여서 퍼센테이지 게이지까지 전략을 완벽하게 짜고 있다는 얘기. 어차피 우리가 이번 버티면은 다음 턴 70-80%대 싸움 길게 가져가면서 그때 융화 켜주고 압박만 해주면 상대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빠진다. 이런 전제 조건에 들어간 설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뭔가 오밀조밀하게 네. 이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킥스타 이클립스가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뒷라인에서의 그 활약이 너무 대단했는데 아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코인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원코인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텨지면서 비등비등하게 1라운드 갔기 때문에 네. 특히 파란 시전은 좀 놀라울 정도로 약간 오히려 원코인 쪽이 우세한가 싶을 정도로 기울였었거든요. 예. 이거 킥스타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디벨롭이 1라운드에서 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스퀴드가 약간 좀 활약을 네. 펼치고 그리고 제스트가 또 같이 그렇죠. 좀 호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킥스타 이클립스가 1세트 1요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원코인이 그러니까 두 팀의 싸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뭔가 이득을 보는 싸움은 킥스타 이클립스가 조금 더 가져간다. 그렇죠. 이득을 보는 싸움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큰 격차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두 팀의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은 원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만 보이는 궁 싸움을 걸어주는 반면 네. 킥스타 같은 경우는 이 다음의 궁 싸움과 그 전장의 분위기까지도 그 퍼센트까지도 계산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아 2대0이죠. 예,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킥스타 이클립스입니다. 먼저 1점을 어드밴티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세트였던 일리오스도 가져간 킥스타 이클립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선승제로 진행이 되는 결승전이다 보니까 킥스타 이클립스는 딱 두 발자국만 더 가면 끝나는 그쵸. 거예요. 뭐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기존에 했던 4강전이나 어제와 결승 동일하게 5파 3선승제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리이기자 원코인 상대로 어제 GCA 코멘 상대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트에 잠시 들어가게 될 텐데 약간 이제 쟁탈전에서 바로 넘어가는 경기다 보니까 자꾸 두 번째 세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경기는 두 번째 경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첫 번째 1점이 먼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우리가 경기 놓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어드밴티지 룰로 인해서 위쪽에서 올라온 킥스타 이클립스 1점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결승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트 혼합 전장이 잠시 후에 시작을 됩니다. 준비가 되면은 전장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코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선택할 전장은 왕의 길이 아닐까? 네, 왕의 길이 제일 높죠. 예. 뭐 두 팀 간에 뭐 레인지 싸움도 치열했기 때문에 뭐 블리자드 월드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본인들이 기존에 했고 잘했고 오늘 쭉 달려왔던 왕의 길로 하는 게 좀 컨디션 관련돼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맵을 선택을 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왕의 길이에요. 뭐 예상대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원코인은 다시 한번 수비단에서
메이를 기용을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이에 대한 수비 기용 능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기스타 이클립스 상대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2-0인데 사실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경기를 해왔었던 원코인 입장에서는 느낌은 1-0인데 지금 스코어는 2-0이라서 네. 굉장히 좀 압박감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압박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 무조건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트 왕의 길로 가보시죠. 그래요. 예. 이거 어제도, 하고 싶어서 어제도 오셨던 김병장님께서 예. 예.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고른 것 같고. 자, 손공격 원코인입니다. 과연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사실 이게 독특함에 대해서는 기스타 이클립스가 워낙 네.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함을 뚫어내려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쵸. 된다. 원코인 원코인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원래 기준이랑 벌써 치고 들어왔을 텐데 네. 꼼짝마 빠졌고요. 자, 서로가 꼼짝마 빠진 대결. 상황에서 제가 살짝 위험했습니다. 네. 밀쳐주고 방금 깨진 상태 네. 자, 서로 케어가 먼저 유가 왔거든요. 와, 빨라요. 와, 유가 이렇게 빠른가요? 한 타이밍에 깔끔하게 밀어냈습니다. 야, 끝까지 따라갔어요. 스퀴드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약간 살짝 경이로웠어요 방금은. 네. 워낙 초반 단계 근데 제스 선수가 많이 흠집을 내고 디벨롭도 교환을 많이 했었는데 힐량이 계속 받쳐주다 보니까 네. 쭉 찬 모습이고요. 한 번에 뚫어내는 원코인의 모습입니다. 남신은 5분 상당히 많이 막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융화가 그 전에 빠졌던 원코인이라서 턴 자체는 빅스타 이클립스한테 있어요. 화물 위치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에이미? 끝까지 따라가주면 에이미 잡고 이건 쭉 따라가야죠.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원코인은 피해 없이 잘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화물 위치가 네. 중요했었는데 화물 위치만 딱 안착이 되면은 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니죠. 저 갔으면은 사지였어요. 저기는. 그렇죠. 네. 제스도 그걸 알고 있죠. 단순 위협률. 뒤에서 떨어지는 그 피스트 꼼짝마 연계. 키는 안 나왔고 잡습니다. 잘 노렸어요. 제스트가 한 번 더 이 킬째. 오? 오? 페미시 한 방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충격 붕괴까지. 피했어요. 충격 붕괴네. 자, 제스트 갖고. 이러면 원코인이 가져가죠. 야, 헤이미 씨의 그 파멸의 격. 물론 연계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킬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게 전화가 뒤집었습니다. 양쪽 다 지금 일단은 융화가 계속 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턴 융화는 달달 스무스 선수의 총알 증폭기가 있는 융화라서 네. 데미지가 좀 남다르거든요. 이러면 빅스타 이클립스 충분히 당황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오, 비트까지 급한대로 일단 썼습니다. 네. 실버코인 선수가 충분히 마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놀래서 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원코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그 전에 중력 붕괴가 빠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 빠져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뭐 콜사인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궁극기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된 게 아니어서 아 그렇죠. 스키드도 또 다시 한번 또 아꼈어요. 네, 융화를. 그리고 제스트는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뭐 데려갈 수도 있을 것도 보이는데 제스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봤을 땐 암살 능력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회피까지 가지고 있어요. 귀한 주문서 한 장 들고 있거든요. 네. 귀한 주문서가 될지 추가적인 킬을 만들 수 있을지. 중국... 아, 이거 야, 이거 너무 많이 뛰었는데요? 네.
뒤에서 제스터 뒤쪽. 아 이거 히언 죽기 직전? 잡혔어요 여기는. 꼼짝마 연계 되나 설마? 꼼짝마 연계! 어우 잡히기 직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사실. 그렇죠.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루시우 비사 상태 만들고 잡아내고 다시 한번 진영 붕괴까지 시켰습니다. 디벨롭의 죽음의 꽃만 남겨놓고 나머지 궁극기를 활용하면서 이번 턴을 막아내고 있는 킥스타이클리스입니다. 보면은 재밌는 게 킥스타이클리스가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느껴지는 게 정탈이어서 본인들이 초반 단계 에이건 좀 한 번에 뚫리면서 궁사이클 자체가 밀렸잖아요. 네네. 근데 스퀴드 선수의 한번 융화를 참고 그 다음 분배도 깔끔하게 적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위를 가져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엔 경로가 2층 지역입니다. 앞쪽에 제스트가 있고요. 올 가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 좀 빨리 봤는데 이거 꼼짝만 연계 들어가겠죠? 연계 카운터! 카운터? 아, 기다리고 야 제스트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제스트! 언노우까지 와 기교까지? 아 순간적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분명히 에이거트 끊긴 시점에서 시간이 5분대였잖아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제스는 불타고 있고 상황마다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쟁탈 마지막 때 본인들이 이기던 궁 사이클이 지금 왔거든요. 키스타가 초반 단계부터 설계를 하고 잘 참았던 궁이 모였습니다. 네. 자 이제 서로 융화가 준비됐고 이번에 증폭기 융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프라이데이 선수가 비트는 끝까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이러면 찍어줘야 되고요. 자 중력 붕괴 비트 썼고 증폭기까지. 네.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요. 와. 제스트. 좀피만 전담 막상했다. 나머지 본대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끝까지 바라봐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와 막이 플레이 진짜. 제스의 눈은 헤이미시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주면서 야 그 와중에 또 실버코인을 방맥폭 앞에 끝까지 땡겨주면서 예. 아 이것도 반격해요. 이런 호흡 참 좋네요. 팀원을 끝까지 살리겠다는 아, 그런 호흡도 있고 걱정되는 게 희원이 소리방벽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들어요. 네. 이게 쓸려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게다가 디벨롭도 매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분명히 중력붕괴 쓰는 타이밍에 만약에 떨어질 때 산다 이러면 분명히 사각자가 나오고 지킬 거거든요. 그래서 자칠붕괴가 따라놓고 시작을 하는 제스트가 지금 위치로 바로 그리고 디벨롭의 죽음의 꽃 어디도 예상대로 사상자가 나온 상태로 비트가 찍혔어요. 자 비트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중력붕괴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길을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그까지 봐요. 실버코인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텼어요. 그래도 디벨로? 예. 1킬? 방벽을 깔아놓고 갔기 때문에 달다스무스가 어? 체력발 충분히 되고요. 자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꼼짝마 이후에 제스트 킬 만들어내고요. 이러면 균형 조금씩 무너질 텐데요. 자 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클립스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예, 스퀴드 선수가 계속해서 킬 버텨주고 네 어? 자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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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수 잡혔고 자 이런 밀려요. 이러면 화물거점 화물거점이 중요합니다. 실버코인이 앞쪽에서 비벼줍니다만 결국 여기까지 예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화물거점 들어가는 원코인이에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앞라인에서의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코인은 앞라인이 좀 생존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클립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방벽을 배치. 남은 시간 1분 얼마 없어요. 오 디벨로 한 방에. 오 이거 좋아하셨죠? 언노 이건 크죠? 헤미 씨가 네 연계되나요? 야 꼼짝마 반응이 살짝 늦긴 했어요. 이거는 비트? 조금씩 기타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점점 흔들리죠? 화물의 홀딩의 중요성 때문에 오 이건 킥스테이크로서 닿지 않은 모습인데 이거 엄청 당황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파멸의기가 죽음했고 증폭기가 있기 때문에 3점 주기 전에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들어옵니다. 20초 남은 상황. 시원히 비트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찍어줘야 돼요. 네. 자, 죽었고, 이야. 잘 들어왔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추가 시간 만들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떨어졌고. 화면 이겨. 자, 최대한 더 비벼주는데 이거 안 돼요. 자, 시간. 추가 시간? 1초? 들어왔어요. 만들었어요, 와. 일단. 근데 이게 또 비벼요. 비벼요? 킬이 만들어지면은 모르겠는데 킬까지 와야 돼요. 비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킬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 융화 옵니다 이제. 한 번 더 터치 0.09m 나쁘지. 살짝 앉으면서 네. 몸을 숨기는 모습까지 좀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야, 원코인도 진짜 만만치 않네요. 3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밀어냈어요. 네.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기사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림까지 왔습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비트가 빠진 그 프라이데이의 비트가 빠진 부분도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썼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 이클리스도 충분히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그럼요. 그 아까, 정도로, 예.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코인이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코인도. 네. 수비 단계에서 잘해야 돼요. 원코인이. 그럼요. 계속 수비 때 흔들리는 모습들이 한 번씩 보였기 때문에 아누비스 때는 물론 조합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역시나 메일은 기용을 안 하죠. 원코인. 메일 기용했다가 좀 많이 손해봤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그냥 정수적인 조합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은 잘해요. 어느 팀이든 공격은 탄 보면은 어느 팀이든 잘하는데 결국 수비에서 많이 갈리는 모습이 보여서 그 수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버코인은 뭐 디바 들고 있긴 하지만 바로 바꿔주겠죠. 얘는 뭐 위에 확인만 디바가 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비 춤이 너무 귀엽네요. 근데 벽 보고 추는 춤이라. 네, 실버 코인은 이쪽으로 빠져서 바로 시그마로. 리치파 끝났습니다. 프라이드 이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혈흡파동으로 진영을 가르기 위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양팀 간의 소리방법 차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스트가 진입을 했는데 헤이미시가 바로 대응을 해줍니다. 디젤로프 가버렸고요. 네. 루시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사실 순간적인 힐량이나 이속 차이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러면 딜러들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더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스타 이클립스 융화 왔고 같이 이제 만융화 상황인데 융화 이후에 그런 스킬 연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둠피스트의 움직임. 체력관리 체력관리. 말씀드리자마자 와 제일 중요한 건 둠피스트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양수가 융화 있는 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융화 턴에 소멸을 쓸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빨리 노려지는 거거든요. 네, 전원 설치. 진입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했죠. 네. 측면 쪽에서 노려주는 것도 좋았고 한쪽을 몰아넣고 약간 청소기로 쓸어담듯이. 맞아요. 네, 깔끔하게 쓸어담았습니다. A가 점 찾아내는 킥스타이클이었습니다. 화물 나올 때까지는 앞쪽에다가 방벽 설치해놓고 선을 그어놨죠. 너네 넘으면 안 되는 위치야. 꼼짝마. 그리고 코스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뒤쪽 와. 이거는 오늘 루시우 모이라는 꿈에서 나오겠는데요. 제스트가 킬캐치는 참 좋네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체 실험 자체가 엄청 뛰어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나 흐름 자체 읽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네. 이쯤 되면은 루시우 빠졌다가 뒤로 오겠다 그리고 모이라 이쯤 되면 융화 쓰고 여기서 멈춰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설마요? 선 넘었거든요. 네. 약간 많이 넘었어요.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앞쪽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제스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요. 제스트가 빠진 상황에서 들어오는데 뒤에서 이거는
오늘 루시우 고통 많이 받는데요, 희원. 네. 아니 뭐 제스트가 뒤쪽에서 한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디벨롭이 뒤에서 흔들어주고 뒷라인도 어떡하나요? 자 이번 두 번째 경기지도 도착하기 직전. 아 또 아 제스트 아니, 위에서 제스트 아니 위쪽 그림자만 보이는데 암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결국엔 그냥 들어와 저 플레이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냥 마지막에 한 번은 좀 비벼볼 그렇죠. 수 있었는데 헤미시가 잡을 줄 몰랐기 때문에 본대는 멈췄죠. 괜히 수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제스트가 합류하면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곱장만 중력붕괴 비트 같이 빠졌고 자 이 다음 아 네 모이라가 잡혔어요. 원포인 비트 받기 전의 상황이었고 화면의 격 연결까지 깔끔하게 공짱마가 적재적 수정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어둠의 꽃으로 어떻게 돼? 사실 이번에도 위험했던 게 제스트가 헤미시 잡았더라면 카운터가 안 됐더라면 죽음의 꽃도 저렇게 만발할 수가 없었텐데 헤미시가 한 번은 걷어냈습니다 제스트를. 그렇습니다. 언노운의 죽음의 꽃 2킬이 아니었으면 또 훅 뒤로 밀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노운의 죽음의 꽃이 좀 큰 역할을 해줬어요. 또다시 만용어 상황. 근데 원코인 아 제스트 아 제스트 이거 계속 이렇게 암살이 성공하면은 사실 원코 입장에서는 당감하죠. 시원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이거 정렬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버티기도 애매하고요. 하고 들고 또 뒤에서 또 뒤에서까지. 야 이거 무슨 택배인가요? 원하는 위치로 그냥 쏙쏙 넣어줍니다. 네. 아 이거 정확합니다. 따라가고 투 비스트 카운트까지 못 나오게 앞에까지 압박 0.23m 중앙에서 돌준비 돌아요. 아 완벽하게 정리 상대 위치 그리고 조합 파악하자마자 바로 돌아주고요. 0.05m 남은 상황에서 일단 두 명이 나왔는데 이거 바로 정리가 될 가게죠. 증폭기도 깔렸습니다. 아 뜨는 순간 마무리됐죠. 네 남은 시간 3분. 자 이러면 공격권은 킥서 이클리스한테만 주어져요. 그쵸 더군다나 한 칸이에요. 이것마저도 뚫어내면 3대0이다 두 팀 다 일방적으로 에이거점은 빠르게 뚫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에이거점 빠르게 뚫지 않을까라는 더군다나 시간이 3분이에요 3분 너무 많습니다. 네 3분 5초에 한 칸을 먹는 것 자체 확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퀵스타 이클립스기도 하고 지금까지 전개하는 그런 공격 속도나 그리고 임팩트 있는 모습 특히나 제스트 앞뒤로 정말 많이 흔들어주고 있고 특히나 시원을 너무 잘 괴롭혀주고 있어요. 그쵸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번에도 제스트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굳이 머리를 비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옵저버님께서 네. 제가 봤을 때 그 평소에 당한 게 좀 많으시지 않았을까 혹시나 숨어있는 머리털이 있나 확인하신 건가 것도. 근데 없어요. 없어요. 꼬꼬미 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오죽하면 워크샵에서 킬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생기는 둠피스트 모드가 나왔을까요. 그죠 예. 네. 네. 자라나라 머리머리 하면서 워크샵 모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잠깐만요 조합? 아니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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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데이 파티까지는 파티스트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네.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난전 속에 세이브를 한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융화를 모으기 위한 작업이에요. 사실 초반 단계에 저렇게 내 몸 내주고 딜해주면은 융화 모아고 지금 융화 60%거든요. 네. 그러면 한 방에, 3융화 한 방에 뚫겠다. 네.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라이데이는 루시로 바꿔줬죠. 아 모일 대로 모였다. 원코인이 루치 체계에는 이미 늦었죠. 또 높이자 일단 들어갑니다. 융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스트가 먼저 헤이미시 끊었고 융아 마무리 일격. 이게 너무 압도적이네요. 올라가면서 마무리 스코어 3대0 압도 그 자체입니다. 확실히 전략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쟁탈에 이어서 네. 이 세트 마저도 네, 왕의 길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티스트를 왜 뽑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물론 세이브 능력이 있는 불사장치도 있긴 하지만 불사장치를 통해서 그렇지. 이 스퀴드에 융화를 빠르게 예, 네. 돌려주기 위한 어차피 한 칸이니까 예. 한 번만 잘하면 되니까 그럼요 딱 단 한 번만에 뚫어내는 모습까지도 알겠습니다. 완벽한 설정, 전략 전개 깔끔하게 하면서 네. 두 번째 경기도 가져오면서 3대 0입니다 벌써 결국엔 이 원코인이 알아 딱 챘을 때는 아 저거 한 방에 모아서 그쵸. 뚫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다 모아진 상태였어요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도 알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건드려줬었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3대 0입니다 아 킥사이클립스가 참 세긴 세네요 진짜 그렇죠 네. 괜히 1위로 올라온 팀이 아니고 뭐 남들보다 다르게 좀 쉽게 올라가서 스코어도 깔끔하게 3대 0. GCL 코메 상대로도 어제 3대 0. 지금도 아니, 네. 네, 깔끔하게 뭐 패배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를 그쵸. 뭔지 킥스타 이클립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이후에 킥스타 이클립스가 뭐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위 리그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갔을 때의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이 킥스타 이클립스에 대항할 만한 팀들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팀들이 나와야지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고 더욱더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발돋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많은 팀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아래에 있는 팀들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뭐냐면은 자신들보다 더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더 뭔가 배우는 게 있거든요. 모르면 맞으면서 배워라. 맞아요. 게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맞아봐. 맞고 배워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맞고 있어요. 그쵸. 제스트한테. 네. 네. 일단은 제스트한테 맞으면서 많이 배운다기보단 지금은 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울겠지만 네. 다시 돌려다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배울 수 그렇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그 눈물이 네. 추후에는 다 이 정말 본인들의 그런 뼈와 아니 그 피와 살이 네. 되고 다 이게 다 축적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요 네. 지금은 뭐 슬퍼서 울지만 나중에는 기뻐서 울 수 있는 우승을 해서 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 네, 오늘의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세트가 이어지게 될 텐데 네 번째 세트의 전장은 점령 전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누비스 신전과 블루스카이 인더스트리 그리고 호렌지 달기지 세 개의 맵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지금까지의 원코인 뭐 예상대로는 계속 갔어요. 왕의 길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분명히 아누비스 신전이 아닐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팀이 또 원코인이어서 또 아누비스를 했기 때문에 또 아누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빈본에서한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긱스타 이클립스도 긱스타 이클립스인데 지금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선수 중에 아 이 선수 약간 좀 탐난다라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오,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네 오.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명쯤은 정규 네. 시즌 때 한번 보죠. 정규 시즌 때 네, 저희가 다시 중계를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때쯤이면은 그래도 좀 생길 것 같다. 네 연습 시즌과 정규 시즌 또 다르잖아요.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선수들도 좀 이만 자세나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실험적인 픽들이나 좀 연습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만큼 좋았다가 제가 왜 저걸 하지? 약간 이런 의문되는 픽들이나 좀 조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은 뭐 큰 기대치는 없는 상태로 저도 이제 지켜보는 상태라서 네. 좀 더 좋은 모습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나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픈 디비전을 보시면서 아 조합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계속 투방벽 조합이 나오는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네. 곧 패치 예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패치가 되면은 여기서 또 달라지는 그런 조합의 모습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했을 때 정규 시즌은 그 변화된 패치 버전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간이.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조합보다는 다른 조합이 더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가 바뀌었을 때 강팀들이 또 바뀔 거예요. 네, 본인들의 주력 캐릭터들 그리고 그의 메타에 맞는 팀 분위기나 성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킥스타가 상승세지만 메타가 바뀌었을 때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3대 0입니다. 킥스타 이클립스가 이제 한 세트만 더 따내면은 바로 연습 시즌의 우승팀으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원코인은 이번 세트 무조건 잡아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세트의 전장 확인해 보시죠.
66번부터 아, 점령이 아니고 호위로 들어가네요. 네, 결승이 나서 호위가 먼저 맵이 바뀌네요. 네네네. 그래서 점령은 다음 세트죠? 네. 5세트. 네, 5세트 경우에는 점령을 넘어가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만약에 기스타가 마무리 짓게 되면은 66북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대 0이냐? 아니면 한 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원코인. 굉장히 중요한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6번 국도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 전술 전략이 있기 때문에 꺼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원코인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 0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 네 번째 세트에서 경기가 끝나느냐 아니면 한 점 만회하느냐, 원코인의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세트 가보시죠. 이번 세트도 선수비 킥스타이크를 했습니다. 바스티온이에요. 바스티온 전략까지도 완벽하게 구사한다면은 정말 완벽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인데 예. 오늘 둠피스트로 좋은 모습을 제스트가 메일을 들고 왔어요. 자, 앞에 열차는 없네? 갔더니 이쪽에 있네. 아 바스네. 이러면은 우리도 메이. 자 언노운 메이. 헤이미씨가 이제 위쪽 올라와서 이제 빙벽을 한번 쳐주면서 근데 이 빙벽은 어디 약간 더군다나 불상샷 좀 너무 빨리 빠졌는데요. 네. 원코인도 어이 깜짝나. 어 이거 살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스트 그 와중에 스퀴드 잡혔고요. 아 딜러진 다 갔습니다. 아 이거 빙벽 실수. 아 센스있게 실버코인이 몸으로 네 캔 써주면서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해주고요. 완전히 지금 전진수비를 하고 있는 킥스타이클리스입니다. 보통은 주유소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맞죠. 아예 앞쪽까지 나와서 아 근데 이게 조합이 메이 한조라서 와우 오. 메이 한조에서 근접전에서 메이가 모든 거를 다 얼리지 않는 이상 사실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더구나 제스트가 지금 눈보라 벌써 왔어요. 네 들어오면 그냥 바로 뿌려버리겠죠. 새것처럼 깔끔하게 왔어요 제스트. 아 이거 접근을 약간 거의 어 대형일벤 대형일벤. 자 여기 하지만 너무 눈보라가 일찍 와서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자 불쌍한 시가 일단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 디벨을 잡아놓고 끝까지 봐야지 이거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걸려주고 아 빙겨. 야 빙벽 위치가 진공 매트까지 일단 같이 써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코인을 나눠가지. 야 세이브 프라이데이 루시오에서 바티스트까지. 아 이렇게 현란한가요? 강차 연계도 깔끔하고요. 준비 많이 됐습니다. 네. 디벨로 이제 부착하겠는데요. 왔어요 디벨로. 왔어요. 이거 자리 잡죠 또. 오래 버텼는데요. 시간 이제 1분 30초. 아유 꼼짝마에. 그리고 중력 붕괴. 어 디벨로 바로 퇴근? 오자마자 퇴근? 근데 중폭기가 깔려서 어 이거 중폭매트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요? 희원? 위쪽에다 설치했어요? 네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에요. 그래도 방벽으로 버티면서 이번에 뚫어냈네요. 아 중폭매트리스가 좀 실수가 된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꼼꼼히 지금 스퀴드 선수가 홀딩해주고 본대가 합류할 수 있고 제스 근데 눈보라 왜 또 있죠? 잘 모았으니까요. 네, 혹시 네. 시간에 이렇게 빨리 모은다고요? 잘 모았으니까. 아니 당황스러울 네. 정도로. 자 이러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킥스타 이클립스 디벨롭은 바스를 내렸어요. 두 번 연속 잡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예상 못하는 위치에서 눈보라 갑니다. 오! 그 뒤에 희원! 잡혔어요! 자 이제 앞쪽 봐야죠. 자택 아니에요? 자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달달 스무스 네 정리.
이러면 1점 들어가죠. 원코인 초반부에 엄청 고전했는데 그쵸. 어우 결국에는 꾸역꾸역 일어났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지금. 네. 가야 될 길이 멀, 가야 될 길이 멀, 멀어요 지금. 네. 3점까지 가야 됩니다 죄송. 대신 제스트의 눈보라가 있어서 이 눈보라를 어떻게 한 번 좀 막아볼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융화도 있고 스타 이클리스트가 지금 예, 아 침략 쪽! 갑자기 그 와중에 디벨론 꼼꼼하게 부산씨 깨지고 있어요. 동일격기 쪽에서 일단 날아오긴 합니다만 부산 안전한 자리에서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양측 다 네. 똑같은 조합. 너 강하지? 이거? 나눔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힐벤도 잘 들어갔죠? 어 제스트가 너무 힐벤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지금 피는 바람에 어 또 앞쪽에 부산치? 이러면은 비스타 이클리스 뒤쪽으로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화물 홀딩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멈춰주는 모습인데 스키다 또 잡아냈습니다. 네. 그건. 아 홀딩은 좀 계속 아 홀딩은 잘해주네. 아 이게 질 거면 이렇게 져라. 네. 표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아니 뭐 킬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은 화물을 미는 게임이기 때문에 디벨로 그 와중에 꼬아줬습니다. 리퍼 한조 무시하고 그냥 본대 시그마 오리사 그냥 노려주겠다 계속해서. 네 이거 좋죠? 빈번 위에 올려주면 좋습니다. 안을 안전하게 힐링. 지금도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한 돌아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노운이 눈보라로 이번에 한번 사고 쳐줘야죠. 네. 똑같이 오 이거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아 엄청난 변수. 빙벽 깔고 한 잡아먹고 어이 편하게 갔는데요 원코인? 궁도 아끼고 왔어요. 이거 지금 폼매트스는 사실 궁이랑 본기가 애매해서 네. 힘 2등 많이 보고 갑니다. 4공째 보유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오르막길 바로 이 마지막 구간 들어와서 오르막길 여기서 한번 막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4공 상태면 원코인이 이 지점도 충분히 통과 무사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파고들어요. 원래 이게 위치 좋은데요.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홀딩, 최대한 홀딩. 아 이걸 피해주면서 헤이미 씨. 그리고 곧바로 제스 바로 정리가 됐고 중력 붕괴입니다. 융화도 같이 킬 킬 안 나와요. 그 눈보라. 그쪽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냥 한타를 이기든 지든 멈춰 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위치예요. 이게 이제 출발하거든요. 이러면. 네. 궁은 궁대로 쓰고 출발은 늦게 합니다. 이제 화물 출발. 물론 궁 자체 보유량은 원코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기고 있어서. 자, 브리기테가 왔습니다. 브리기테가 왔다고 합니다. 브리기테요? 브리기테요? 이거 나노가가지고 브리기테 줄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 네. 중력 공격에서 실버풀이 가버리고 미키. 자 이거 계속 갑니다. 25명 연속 처치에 언노운. 25명 처치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죽었다는 소리인데. 그쵸. 와 언노운 생긴게 없었네요. 어느새 3점 들어오기 직전. 자 이러면 지금 최대한 화물을 일단 홀딩을 시키면서 진행을 했던 비스타 이클립스잖아요. 어? 소리 좀 맞았고 어차피 이거 마지막 싸움이어서 디벨로 왜 욕심 안 내고 그냥 한 명만 잘라놓은 거 보이고 희원도 잡혔어요. 불기태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갈가먹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명 따로 끊기면은 리스폰이 꼬여서 나중에 합류할 때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잡히지 않았고 이거 빠질 때 한 명씩 계속 끊기면은 마지막 싸움 못 보는데요! 잡힐 것 같은데요! 아하! 시간 거의 이제 끝나가기 직전! 어! 브리드! 눈 마셨어요 지금. 이름 못 밟겠죠? 네 못.. 어? 밟았어요! 누군가! 야! 여기까지. 어느샌가 왔네요. 끝났습니다. 3점 들어가기 직전 거의 3점까지 갔습니다. 약간 빅스 에클립스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고 싶고 만약에 싸움에 이겼더라면 더 좋은 상황이 나왔을 텐데 네. 지더라도 최대한 궁극기 버리면서 상대방에게
화물 시간 자체를 좀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설정한 게 그만큼 원코인의 공격력이 거셌습니다. 네. 확실히 원코인도 만만치 않은 팀이다라는 거를 이번 공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긱스터 이클립스가 중간에 오 이거는 이렇게까지 밀릴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보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점까지 들어갔고 거의 화물도 안쪽까지 잘 밀어놨었죠. 여기 네 자 일단은 긱스터가 어떤 공격 조합 들고 나오지 그렇죠. 들고 있는 조합을 봤을 때는 원코인은 동일합니다. 일단 브리테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제스터 디벨롭의 조합을 봤을 때는 히트스캔 조합을 올려놓고 있는데 저게 그대로 나올까요? 그러려면은 지원과에 잘 루시우를 넣고 볼륨을 올리면서 이속으로 통해서 포지션 잡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텐데 자 바꿔줍니다. 야타? 네. 야 어휴 어휴 아파요? 아유 고드름 꽂힌 거 봤어요? 발가락 꽂혔나요? 어디 꽂힌지 모르겠지만 네. 목 쪽에 아 목 쪽에 꽂혔나요? 어? 삐그덕 삐그덕 다 봤어요. 디벨롭 잡혔어요. 디벨롭 우리가 다 봤어요. 역시나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원코인입니다. 당해도 건 그대로 갚아줘야죠. 이런 게 약간 배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이나 궁 조율 같은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요. 프라이데이가 지금 일단은 지금 포맷에서 좀 빠르긴 합니다. 네, 이런 거죠. 경기 운영 능력. 네, 네 이런 것들. 오, 지금 포맷에서? 불상시도 약간은 기울어서. 네. 그래도 프라이데이 끊어냈습니다. 양대 교환. 교환. 키워드 다시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이고 긱스터 이클립스는 숨을 돌리기 위해 나머지는 좀 뒤쪽으로 빠진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아 이번 방금 타임 좋았고요. 잘 갈랐어요. 상황마다 그 타이밍마다 잘 만들어주네요. 근데 희원이 갖고 메이브 조금 잡아야죠. 그렇죠? 어우 멀리 날아가는데요? 일단이 나노강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중요한게 초울까지 뽑아낸 싸움. 근데 이게 합류되는 턴이라서 네. 빨려 들어간게 맞거든요 원코인이. 그래서 용액을 일단 써보는데 여기서 오우 걱정마. 하지만 보상치 남아있었어요. 아 다시 한번 두번째 창문 문이 열립니다. 진통매트스까지 켜주면서 앞쪽에 있던 원코인의 앞라인 그리고 치원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원코인의 입장은 알, 목표는 알 것 같아요. 노렸던 거는 최대한 리스폰 꼬아주려고 쟤네가 상대편이 리스폰이 되는 시점에 바로 잡자 들어갔는데 소위 빨려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주면서 리스폰 되는 위치 적들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층 지역 쪽에서 이제 아오 스킬은 힘이 쭉 빠져버리는데 이러면 불사 지금 빠졌죠? 어? 이거 그냥 1점 들어가요. 무난하게 킬 나오고 앞에서 막았던 시간들이 조금은 아쉽게 되는. 네. 아 방금 좀 많이 아쉬웠네요. 이제 두 번째 구간 맞이하고 있는 킥스타 이클립스입니다. 4-0 상태의 상황에서 두 번째 구간 맞이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확인했죠 이거? 지금 원코인도 야타 뽑았는데 오! 펄패스 불사장치? 불사장치가 사실 저렇게 맥없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워낙에 지금 디벨롭이 날카롭게 노려주니까 한번 던질 수 있는 기회 놓친 거죠 이건 어찌됐든. 보이지 않네.
급소풍에 빠졌고 오늘도 파이데이 어디 갔어? 어 헤이미 씨. 아 지금 공연 여기 남아서 오. 자 이쪽에서 프리디 프리가 프리디 근데 중요한 걸 본데가 버티지 못하고 마무리되고요. 네. 제스트가 2킬 그리고 한쪽에 스톰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이거 용의 격에 사용처도 느낌이 오는데요. 아유. 2층 오는 거 막기 위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별 무리 없이 계속 전진을 시키고 있는 킥스터 이클립스예요. 뭔가 위험이라도 좀 있으면 그쵸. 모르겠는데 위험 자체가 없습니다. 첫 경위지 뚫고 나서부터는 안전하게 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위치 기다리고 있죠? 네. 문 닫고 용의 격 떨어지지 마라. 아 위치도 애매해요 용의 격. 그러게요. 그래서 이 눈보라를 써보는데 지금 주폭매 불상식도 있고 둘 다 있어서 예 세이브 다 됐어요. 야 이걸 이걸 안 쓰고 막았어요 지금. 용의 격은 어차피 견제용이었고 여기서 초월이나 무언가를 하나 더 뺐어야 되는데 못 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 갑니다. 아니 막힘없이 가요. 심지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 스킬로 용의력 제외하고 그렇죠. 단순 스킬로 상대방 궁극기를 막아냈다라는 거 엄청 큽니다. 원콘 입장에서 굉장히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피해가 막심하게 됐고요. 중폭 어? 초안지 중폭기랑 같이 자 체스트 갖고 네, 나머지 분께 활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자, 지금에서 용의 일격. 이건 지금 폼메드에서 못 쓰게끔 용에게 던져준 거고. 그렇죠. 한두대견? 한두대견? 중력 붕괴. 중력 붕괴 어차피 초월로 카운터가 됩니다. 자, 불사장치 올라가면서 일단은 세이브는 됐어요. 근데 중간쪽 어, 테스트! 눈보라 완벽하게. 와. 어렵죠. 2명! 얼었어요. 2명! 아이고 그리고 본대에서 밀리면서 앞에도 난리 났고요. 화물 전진합니다. 아 야타도 세이브했어요. 끝난 것 같은데요. 전어 좋지. 레킹볼 화물 아. 들어가면서 4대0으로 퀵스터 이클립스가 원코인을 셧아웃 시킵니다. 결국 연습 시즌의 최강팀은 퀵스터 이클립스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합들 이런 거의 방식을 배웠다기보다는 원코인의 좀 운영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선수가 네. 아무리 있더라도 가격 싸움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을 때 참아주고 버릴 때 버려주고 그리고 호위맵 단계에서 정말 많이 배운 게 화물의 홀딩이 중요했어. 그리고 시간 분배 성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0 뭐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도 퀵스터 이클립스가 원코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너희와 우리의 격차는 이 정도다라는 거를 경기력으로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난다. 따라오려면 더 따라와야 된다라는 게 경기 내내 비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경험이 워낙 풍부한 선수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퀵스터 이클립스에. 냉정히 말하면 피지컬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쟁탈에서 보여줬지만 쟁탈 같은 경우는 양쪽의 힘의 싸움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합에 준비된 가지수도 그렇고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후에 복합맵 그리고 화물맵 넘어가면서 차이가 났던 거는 결국에는 운영의 차이, 전략적인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배우면서 실력이 시간이 지나가면 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오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퀵스터 이클립스가 원코인을 잡아내게 되면서 연습 시즌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됐고요. 아, 경기 결과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경기 결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스터 이클립스가 먼저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코인도 UND, NNT 크레센트, 어제 화제의 팀이었던 GCA 네. 코멧까지 잡아냈습니다. 스코어도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이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왔는데 아, 역시나 기다리고 있던 자는 너무 셌어요. 너무 강자였어요. 퀵스터 이클립스가 결국에는 원코인 상대로 4대0 깔끔하게 마무리 시키면서 이번 오프티비 연습 시즌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시즌이 아무래도 그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초전이다 보니까 네. 아, 이 연습 시즌에서 우승을 한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거는 정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그쵸. 거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위기라는 것도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거라서 네. 기스타 이클립스도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로써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연습 시즌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기를 거치고 정규 시즌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저희가 또 함께 하게 되면은 함께 네. 하기를 바랄게요. 네. 네. 여러분들 바라시죠? 네. 네. 함께 하게 되면은 그땐 더 재밌는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물러가기 전에 코리아컵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2월 예선이 네. 이미 진행 중이고 한 주 차례 더 예선이 남았고 그 이후에 파이널이 남았는데 아시아 계정 본인 아시아 계정 경쟁전 점수 3000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레벨업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유튜브 다시 보기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계가 된 경기들은 전부 다시 보기로 올라가게 그렇죠.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기를 다시 경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레벨업 GG LVGG 맞죠? 네. 네. 레벨업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맞아요. 검색하시면은 다시 보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길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저도 한 살 더 먹는다는 점. 네. 놀랍겠지만 아직 28이에요. 내년이 돼도 2020년이 돼도 저는 아직 28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벌써 오버워치와 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 오픈 디비전 정규 시즌도 좀 새로운 모습 저희도 단장을 해서 그렇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거 그 바람밖에 없어요. 저도 한 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판이 된다면 저도 네. 한 판이 돼서 네, 저도 죄송합니다. 다시 오게 된다면 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해설의 빈번 김진영 해설이었고요. 진행의 심지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